안녕하세요. 헤드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캠핑카 판매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캠핑카는요, 뒤에 후방 테이블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TV가 설치가 되고요. 100리터 냉동고, 냉장고, LG 콤프레셔, 이렇게 냉장고가 탑재가 되고, 전자레인지 탑재가 되고, 그 밑에는 포타포티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옆쪽에는요, 고급 수전이 들어가고, 저쪽 옆으로, 문 밖으로 이제 외부 샤워기가 있어서, 밖에서 이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LED를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고요. 전기, 무시동 히터. 전기는 인산철 배터리 이제 300A가 들어가고요. 인버터는 이제 3kW 순수 전연파 인버터가 탑재가 되겠습니다. 저희 침상을 보시면은 이쪽에 테이블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쪽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쪽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올리면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테이블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침상 매트는요.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이렇게 밑에를 촘촘하게 이렇게 박아서 일체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리형으로 만들면은 브레이크 잡고 막 급가속하고 그러면은 이리 저리 막 흔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수납 공간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렇게 물건 꺼내기 좋고 앞에서도 물건 꺼내기가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10월, 11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모든 차를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여기에다가 우리가 48만원에 팔으나? 우리 온수매트 48만원에 팔으나요? 네, 48만원에 파는데 온수매트 이제 겨울도 다가오니까 온수매트를 전원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요, 위에를 이렇게 하이루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캠핑할 때 머리가 닿지 않고 높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트리밍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하였습니다. 본 차량은 20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 km, 3,65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이제 풀옵션이거든요. 이제 풀옵션 플러스 태양광 들어있고요. 이제 어닝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18년식이고요. 10만 킬로예요. 1,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또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이에요. 2017년식 10만 킬로고요. 풀옵션이고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팔렸어요. 이제 팔렸는데 침상, 냉장고, 전자레인지, 무시동 히터, 전기, 태양광, TV까지. 이것도 이제 하이루프거든요. 하이루프인데 이 차량은 8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좀 지저분하죠? 튜닝 중이에요. 튜닝 중인데, 이거는 14년식이고요. 3만 킬로예요. 3만 킬로인데 2,10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풀옵션이고요. 이 차량은 2017년식이에요. 2017년식이고 8만 킬로대고 2,450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풀옵션입니다.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차량은 08년식 20만 킬로예요. 900만 원에 차가 포함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종이 거더러 도망갔네. 아무튼 1,200만 원에 팔아요. 앞에 리무진 시트까지 다 해놔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1,200만 원에 팔고요.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4년식이고요. 9만 킬로예요. 9만 킬로인데 2,200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풀옵션이고요. 어닝이 있고, 그리고 V700 HD 이렇게 TV도 지상파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 차량은 이제 15년식이에요. 15년식 16만 킬로거든요. 풀옵션이고요. 1,70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량은 스타렉스 이제 구형 스타렉스거든요. 전보 39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2014년식이거든요. 키로수 3만 킬로고요. 2,570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무시동 에어컨까지 설치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차량은 2015년식이에요. 16만 킬로고요. 4륜 구동이에요. 2,20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차량은 이제 워크 스루 벤이거든요. 이제 워크 스루 벤인데 본 차량은 튜닝 전인데 차값 1,550만 원. 보통 워크 스루 벤 19년식이거든요. 한 1,850 줘야 돼요. 저희는 이제 판매하는 가격은 내가 하나도 붙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튜닝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좋고요. 본 차량은 이제 12년식이에요. 11만 킬로고요. 1,800만 원 되겠습니다. 풀옵션입니다. 이 차 한번 볼게요. 이 차는 이제 당연히 풀옵션이고요. 2013년식이에요. 12만 킬로고요. 2,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이제 스타리아거든요. 이제 스타리아인데 저희가 이제 렌트를 그 해드리는 차량이에요. 당연히 캠핑카고요. 주중에 12만 원, 주말에 15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이제 이 차량은 08년식이고요. 23만 킬로예요. 90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채비 벤이에요. 채비 벤인데 풀옵션이고요. 9만 킬로를 뗐어요. 이 차량은 2,50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차량은 이제 솔라티거든요.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차량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가격 협의하시고요. 이 차량 모터홈, 모터홈인데 신규 제작이에요. 4,50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016년식이에요. 풀옵션 플러스 맥스팬이 장착되어 있고요. 2016년 16만 킬로, 2,40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핑카는요, 이제 자재 하나를 쓰더라도 최고급 자재를 써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SBB 등급 좋은 나무에다가 필름 입히는 것도 최고급 필름을 입히고요. 그리고 시트도 아주 좋은 재질을 사용을 하고요. 인산철 배터리도 국내 제조, 그리고 이제 셀도 A급, 가끔 이제 B급 쓰기도 하지만은 A급 새 제품으로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실리콘 이제 배선 같은 경우에도 전기장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기장치도 실리콘 배선 아주 두꺼운 걸로 철저하게 안전하게 시공을 합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서부터 저는 박리담회를 목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왔습니다. 만들기도 하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박리담회를 통한 아무튼 대량 판매를 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손님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렇게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